아기의 출산은 축복과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아기에게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특히 배우자 없이 홀로 육아를 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금전적 부담이 보다 크게 느껴지는데 2019년부터 한부모 가정 양육비가 인상되며 엄마,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그렇다면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 사별, 이혼 등으로 부 또는 모 홀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를 둔 조손 가족이 그 대상이다.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52% 이하여야 하며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해당된다. 그렇다면 달라진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 기존에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2019년 올해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금액과 대상 연령이 확대 조정되었다. 만약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청소년인 경우는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조손 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의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그렇다면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 또는 한부모 상담전화로 문의하기 바란다. 2019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금 인상,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청소년인 경우는 월 35만 원 지급. 조손 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이라면 월 5만 원 지원.